예,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거 시동 걸릴까요? 12월 달에 보니까 이거 딱두번 운행했더라고요. 12월 8일과 12월 23일인가? 시동 걸리는 소리도 진짜 박력이 터지네요. 역시 명차는 다르죠. 아니 근데 여기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 아파트가 주차장이 좁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중주차 엄청 내는데 뒤는 아이서티 N9이고 앞은 티볼리로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티볼리를 밀었는데 티볼리 되게 무겁네요 생각보다. 티볼리가 저렇게 무거울 줄이야. 밀면 그냥 휙 하고 밀릴 줄 알았는데. 예, 어쨌든 뭐 아무 주저 없고요. 그냥 이거 시동 좀 걸려고요. 아무 주저 없습니다. 이거 저 그래도 가끔 가다가 한 번씩은 시동을 걸어야 이게 좀 방전이 안 되거든요. 배터리가 새 거긴 하지만. 참고로 이 아파트는 아휴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와야죠. 안 그러면 이거 닿아요. 이 야반 때는 방수턱 같은 거 넘을 때 밑에 닿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닿냐면은 저 산소 센서. 그래도 초창기에 좀 오래전 일이긴 한데 다운 스프링 처음 했을 때는 이 밑에가 되게 많이 닿아갖고 1년에 산소 센서를 저세 번이나 갈은 적도 있어요. 그때. 근데 놀랍게도 그세번 갈은 그 1년 동안에 이 산소 센서 가격이 두번 오르더라고요. 와, 갈 때마다 가격이 달라요. 세상에. 참나. 어이가 없어갖고. 아. 어쨌든. 근데 이게 저 배터리가 새 거라서 사실 시동 안 걸어도 되긴 하죠. 근데 이게 아무리 시동 거는 거 둘째치고 너무 운행을 안 하면은 차가 진짜 뭐라 그러죠? 녹이슬어요, 녹이슬어. 맛이 가요, 맛이 가. 심지어는 진짜 오랫동안 운전 안 하면은 이게 시동이 걸려도 차가 안 움직여요. 왜냐면 이거 저 뭐라 그러죠? 이거 파킹 브레이크가 약간 굳어갖고 잘안 움직여요. 저차 아주 오랫동안 운행을 안 하면. 아우, 시끄러워, 진짜. 그래도 좀 오늘은 좀덜 춥네요. 영하 뭐 여기 트리컴부터 그 외기온도가 나오는 건 아닌데 그냥 나온 척 했습니다. 영하 2도. 영하 2도면 제가 그랬잖아요. 그 초겨울에 0도가 더 춥지. 이게 한겨울에 한 영하 2도 이렇게 되면은 그 별로 안 춥다고 오히려. 지금 계속 영하 막 8도, 7도 되다가 영하 2도 낮이 되니까 그냥 뭐 따뜻하네요. 역시 가솔린이 온도가 빨리 오르는군요. 벌써 눈금이 움직였어요. 산타페 시행 같았으면 진짜 저 시베리아, 시베리아. 아니 이거 되게 웃긴 게 이게 뭐가 그 차가 좋고 나쁘고의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산타페 시엠이 추운 거는 그냥 뭔가 그 차가 추운 거. 솔직히 뭐차 값이나 오래된 걸로 보면은 이게 더 추워야 되는데 한겨울에 똑같이 상황에서. 근데 이상하게 산타페 시엠은 추워갖고 그러니까 차가 좋고 나쁘고의 그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내장이 컹컹하기로는 이 차도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보통 간만에 시동 걸면은 제이자이로 타고 저기까지 한번 갔다 왔다가 그러면 이제 배터리 충전이 끝나죠. 아 이거 무슨 뭐 전기차도 아니고 제가 예전에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가 내장이 좋아요. 내장이 막 여기 만져보면은 아 이거 딱딱하네 이제. 아 옛날에 진짜 되게 부드럽고 겨울에 좀 딱딱한 거예요. 여름 되면 부드러워져요. 농담 아니고 요즘에 나오는 이와 비슷한 사이즈의 소형차 또는 그 독일차 그 엔트리 엔진 모델들 있잖아요. 그 차보다 이 동일 부위가 더 부드러워요. 이게 원래 내장이 눌렀을 때 이게 푹신푹신하면은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좀더 좋은 건데 이 차가 저기 내장이 되게 부드럽다니까요. 오늘 1월 1일인데 차가 없네요. 차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와, 벌써 저기 수원계가 다 올라갔어요. 기가 막히네 진짜. 아우, 따뜻해. 아주 따뜻한 건 아니고요. 약간 따뜻, 약간. 확실히 이렇게 옛날처럼 회전수가 높죠. 5단 톱기어로 한 100km만 달려도 회전수가 3000이에요, 3000. 요즘에 톱기어로 100에서 3000인 차가 어딨어요? 거의 없지. 그나마 이게 지금 1.8이니까 회전수가 3000rpm 조금 안 되는 거지, 1.5는 이거보다 좀 더 높아요. 3100rpm이었나? 하여튼 1.8보다는 조금 더 높죠. 그게 아마 저 종합속비가 조금 더 높아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TV로 아반떼 1000 같고 최종 감속비만 바꿔서 가속력 높이는 거 그런 튜닝 많이 했죠. 이게 최종 감속비가 3.650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현대차의 그 수동 변속기 중에서는 최종 감속비가 이게 두 번째로 낮은 거였나? 그러니까 되게 롱이죠. 이렇게 최종 감속비가 낮으면은 나중에 터보를 얹었을 때 추가로 뭐 기어비를 조정을 한다거나 땅을 팔 확률이 좀 적긴 하죠. 그러고 보면 저 우리나라에도 저 회전교차로가 가끔 있어요, 가끔. 은근 있는 게 아니라 가끔. 유럽에 가면 저 회전교차로가 굉장히 흔한데 우리나라에도 가끔 있긴 하죠. 전에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저기 쾰른 민박집 사연 같은 데 들어보니까 독일은 그 전기세 아끼려고 저 회전교차로를 더 늘리는 추세라고 하네요. 짠돌이들. 근데 우리나라도 그 회전교차로 그 법이 있긴 한데 저 회전하는 차 우선 이게 좀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일반 운전자에게 좀 잘 인식이 안 되고 있죠. 오늘 나온 김에 기름도 넣고 가야 되겠네요. 기름이 4분의 1밖에 없어요. 자주 운전을 안 해도 그래도 기름은 좀 어느 정도 좀 채워놔야지. 이게 차가 오래서 새 차라 그래도 뭔가 이렇게 연비가 이렇게 좀 썩 좋지가 않아요. 원래 고성능 하이 퍼포먼스 스포츠 핸들링 머신은 연비를 그렇게 신경 안 쓰고 타는 거죠. 원래 이렇게 연비 신경 쓰고 타면은 이렇게 하이 퍼포먼스 익스트림 고성능 스포츠 머신은 탈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겨울이어서 브레이크 페달 밟을 때 소리가 좀 많이 나네요. 원래 이렇게 소리 많이 나고 그러지 않거든요. 뻑뻑하고. 이게 지금 낮이니까 이 정도지, 이제 저녁에 헤드램프를 켠다거나, 원래 그 오래된 차가 이제 전기 쪽에 좀 취약한데 헤드램프를 켠다거나 뭐 에어컨을 키면은 진짜 부르르 하고 떨죠. 사시나무 떨듯이. 근데 진짜 평소에 시승차나 산타페 CM 타다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 아반떼 타면은 진짜 그 차가 아니라 머신을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죽이네요 진짜. 근데 옛날엔 더 죽였는데 지금은 좀 별로 안 죽여요. 이게 성능이 비슷해도 이렇게 풀 가속, 풀 회전 때렸을 때 이 뭔가 이렇게 소리라든가 그런 게 좀 매끄러워야 되는데 지금 이제 차가 오래돼갖고 풀 회전 때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막 그 플라스틱 부딪히는 소리 이런 게 들리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죠. 그래서 뭐 디젤도 그렇지만 가솔린 엔진도 이제 그 회전 질감을 보통 얘기를 할 때 이게 잡소리가 없어야 돼요. 이거 저 회전수 높이 때리면 한 4000rpm 이상 때리면은 지금 여기 스티어링 칼럼에서 막 소리가 나갖고 별로 깔끔하지가 않죠. 어쨌든 이 차 그 한창 그 전성 때는 2단에서 3단 그 넘어갈 때 그 가속이 끝내줬죠. 아 맞다, 이거 그리고 차를 지금 되게 오래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기어도 잘 안 들어가요. 저기서 처음에 이거 이거
클러치가 다 됐나 싶었다니까요. 근데 클러치가 다 된 게 아니라 이게 차를 너무 오래 세워놓으니까 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차는 자주 운행을 해야 돼요. 옛날에 누구더라? 해외로 한 굉장히 오랫동안 갈 일이 있을 때 차라리 이거 그냥 차를 친구한테 맡기는 게 낫대요. 차라리 가끔 운행해달라고. 이거 뭐 몇 달 동안 세워놓으면은 차한테 안 좋으니까 차라리 친구나 지인한테 맡겨갖고 가끔씩이라도 운행을 하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차 진짜 원래 별로 부식 없었는데, 아, 그 2000년대 중반부터 제가 이 차 운전을 안 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아, 그게 아마 그 산타페 CM 생기고 나서부터인가 보다. 급격하게 그 부식이 진행이 돼갖고, 에이, 진짜. 안 그랬으면 지금 완전 새 차인데. 그, 인터넷에 보니까, 녹슨 부식된 차체 수리하는 곳이 그 안산에 유명한 곳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사진 보여달래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니까, 아, 이게 이 정도면은 저 한쪽 면에 70만원. 아휴. 그럼 양쪽 하면은 140만원이고, 그리고 저 뭐더라? 한또 일주일 걸린대, 일주일. 그래서 이걸 좀 다시 리뷰를 하려고 해도 이제 수리를 좀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지금. 아, 그리고 또 안산에 차 막히고 오면 또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가야 되잖아요. 진짜. 그래서 좀 지금 망설이고 있죠. 기름은 3만원만. 아, 여기 거미줄이 쳤네. 이렇게 계기판에. 진짜 전 진짜 차 안에 거미줄이 있는 것도 옛날에도 보긴 봤어요. 가끔 있어요, 가끔. 어쨌든, 아니, 그런데 거미줄이 있으면 거미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차 안에. 희한하네. 거미가 있을 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어쨌든 저 기름은 3만원만 넣었고요. 아우, 3만원 넣으니까 뭐 거의 4분의 3이 차네. 아, 뜨뜻하네요, 뜨뜻해. 아, 근데 진짜 이 차가 히터가 잘 나와요. 뭔가 이게 똑같은 그 뜨끈함이라고 해도 산타페 CM보다 좀 더 뜨끈한 느낌. 3만원 넣으니까 4분의 3이 넘네요. 어쨌든 차는 자주 운행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기름 때문이라도. 이게 또 오래 운행을 안 하면 이게 물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부지런하게 운행을 해야 되는데, 하, 이게 운행이 쉽지가 않아요. 참고로 이 차가 지금 되게 오래돼 보이지만 안에 있는 그 기능들은 다 제대로 작동을 해요. 벌써 일단 히터 나오죠. 이렇게 하면은 온도 조절 되죠. 송풍 1, 2, 3까지 있죠. 4도 있어요, 4. 어우. 아, 이거 괜히 사람 들었네. 아우, 먼지, 씨. 네. 에어컨도 돼요. 컵홀더도 있죠. 여기 있는 거는, 저, TOP가 아니라 칸타타예요, 칸타타. 그 나무 위키에 저, TOP라고 돼 있는데, 칸타타예요, 칸타타. 원형을 유지하게 해서 안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제규어 종이컵. 이게 언제 적었지 모르겠는데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빈티지 카는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게 가장 큰 미덕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 버리고 있습니다. 요 제규어 종이컵은 되게 예쁘죠. 예쁜데 좀 잘 고장날 것 같은. 어쨌든 제규어 시승행사 한 게 한 10년 전인 것 같은데 아마 이게 그때일 거예요, 아마. 진짜 오래 있는다. 그리고 시계도 나오고요, 계기판 안에. 시계도 또 되게 정확해요. 딱딱 맞아. 거의 핸드폰과 필적할 정도의 그런 정확함. 사실 이 차가 송풍구형 거치대 달기도 되게 좋은데, 왜냐하면 이게 송풍구가 높잖아요. 산타페도 그렇고 CM도 그렇고. 그래서 송풍구형 거치대 달기가 되게 좋죠. 아, 그 GV70은 송풍구가 그 밑에 있어갖고
송풍 구형 거치대 달기가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송풍 가정 위에 있어야 딱 달면 좋은데. 아유 진짜 요즘 차와 옛날 차를 좀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노면을 타는 건데, 옛날에는 인치업을 하거나 그러면 노면을 타는 경우가 되게 많았죠. 이게 말 그대로 노면에 따라서 좀 운전대가 민감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보통 순정 차에는 없고 이제 튜닝하거나 인치업하면 보통 그랬죠.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순정차 중에 그 노면을 탄 차가 BMW 지포. 그 차가 컴포터블. 그 차가 좀 노면을 좀 많이 탔죠, 순정차로는. 그래서 항상 딱 운전대 꼭 잡고 있어야 되고 그런 좀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아우 이 차는 저 일단 열이 오르면은 히터가 엄청 뜨거워요. 완전 무슨 난로 같아요, 난로. 어우 뜨거워. 겨울에 되게 좋죠. 이게 실내 공간이 작다 보니까 저 히터 좀만 틀어도 금방 안에가 따뜻해지고 그러죠. 저 턱이랑 여기랑 이렇게 내려갈 때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가야지 안 닿아요. 그나저나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 제가 뺐던 자리 그대로 있긴 있네요. 근데 저기 나올 땐 나와도 저기 들어갈 땐 또 힘든데. 이 아파트가 주차난이 심해요. 그 들어올 때 그 차단기도 있고. 진짜 제가 사는 아파트는 저녁에 들어와도 괜찮은 자리가 있는데, 여기는 조금만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자리가 없어요. 아니 근데 저 그랜저 XG는 몇 년 전부터 저기 있는데 저 차를 안 빼네. 저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저 그랜저 XG.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아 제가 또 이렇게 또 중간 자리는 또 별로 안 좋아하고 끝자리를 좋아하는데, 문제는 이 아파트의 저 끝자리는 저기 또 도랑이 있어갖고 저 끝자리는 별로 또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또 처음에 됐던 자리 여기다 대야 되겠네요.